가족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치매로 실종되는 60대 이상 노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0대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기범죄는 총 79건에 달했습니다. 지난해의 경우 23명으로 전년보다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. 또 60대 이상 치매 환자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실종 신고도 함께 늘어났습니다.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치매 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5만 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.